자, 10월 21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 유전자. 오른쪽이 김채원이죠? 왼쪽은 김남준가? 아닌데? 누구지? 왼쪽 누구예요? 아, 어머니. 아, 오마니구나, 오마니. 아이즈원, 산무, 김채원 어머니 직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아,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시구나. 와, 어머니가 미모가 상당하시네. 와, 역시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그래요, 유전자가 참. 최근에 그거 되게 웃기더라. 장동민 아저씨 딸내미. 썸네일만 봐도 너무 웃기더라. 장동민을 그냥 빼다 박았어. 맞지? 너무 귀엽더라고. 얘가 똑똑하고. 이대호 딸도 있어요? 이대호 딸? 있네. 있어요. 이천수 딸도 있어, 이천수 딸. 이천수 딸. 아, 약간 뭔가 근데 장동민, 이대호, 이천수 이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 눈이, 그지? 눈이 진짜 이 눈은 그러니까 무쌍의 이런 무쌍의 약간 째진 눈 이런 눈은 무조건 따라간다고 봐야 되네. 야, 신기하다. 이윤재 딸? 오케이. 있다. 있어. 나는 딸라면 어떻게 되려나? 나 그런 거 없나? 코트 딸. 코트 게이야, 답은 딸이다. 자자자자 어 이런 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그건 뭐야? 무슨 링크야? 가만 있어봐. 여자 코트. 여자 코트. 오우 쉣.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어둠 챌린지. 이제 무슨 챌린지지? 이제 지금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옴브리뉴 챌린지가 띡띡띡띡띡 뭐 이렇게 어깨로 춤추는 거, 그게 옴브리뉴인데 옴브리뉴 다음인가 이제 이게. 에이, 와우. 띠엄. 와. 와, 편집 잘했다. 와. 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우와. 우와. 야, 뭘. 야, 개쩌네. 아이유 닮았네. 누구야?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 소리는 이 저작권 때문에. 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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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둠 챌린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와우. 이거 여캠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소스다. 그지 않아? 여캠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소스네. 오, 오. 야. 몇 개나 있는 거야? 헤이, 이거 어둠 챌린지가, 이거는, 와. 두 개 찍어놓고 교차 편집한 것 같은데. 와. 이야, 개쩐다. 질리지가 않네. 야, 이거 조명이 위에서 비추는 천장 조명이 있어야 되겠다. 와. 일단 지금까지 본 어둠 챌린지 우승은 솔직히 이분 드리고 싶네요. 가장 어둡지 않았어. 이야, 나 이게 제일 쩐다. 남자들 공감하죠. 뭔가 미묘하게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어정쩡하게 둔하게 추니까 더 뭔가 매력 있네. 너무 좋다. SNL에서 김하영이 한강 작가를 패러디했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예? 예? 왜 안 나오죠? 소설가 한강.
서상 씨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 크롬 하니까 잘 맞습니다. 제가 메일만 들어가 볼게요. 아 진짜 메일 진짜 왜 이러냐. 어? 저도 되는데요? 껐다가 한번 켜보실래요? 껐다가 켜야 된다고? 네 메일 자체를. 전 잘 됩니다. 아 왜 이렇게 개쓰레기다 진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어우 느려. 아 짜증나. 어 아 이 짜증나네. 유튜브 자체를 들어가서 안 나와. 왜 이래. 소설가 한강 씨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쾌거를 이루면서 책 주문이 폭주하고 서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한강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우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감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영화가 참 놀랐고 전날의 깡콩 연습은 천천히 현실 가능한 감동이 느껴졌어요. 아주 밝은 것, 밝고 눈부시고 거대한 파도와 같은 따뜻한 축하 너무 감사드려요. 이 한강 작가님이 되게 차분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렇게 패러디를 했는데 요게 이제 좀 뭐 논란이 됐다 그래요. 보시면 왜 논란이 되었는가. 제작진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면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게 어떠실지. 평소 유튜브 챙겨보고 좋게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자신에게 배우라는 꿈은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노벨상 성취는 조롱하는 모습. 왜 이걸 조롱의 포인트를 잡는 거지? 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걸 조롱이라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왜 이렇게 한강 작가님한테 자아의탁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뭔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데 쓰이는 게 그래도 노벨상의 어떤 그 위상을 떨어뜨리는 어떤 저런 패러디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한강 작가님을 성역화시키는 건 있어요. 물론 대단한 거긴 하지만 자기들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라는 얘기죠. 왜 조롱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죠? 네. 조롱. 이게 풍자도 아니고 명백한 조롱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명세에 기대서 화제나 만들려는 게으르고 수준 낮은 행태도 잘 봤고요. 비리를 저지르는 대상은 풍자조차 못하고 그게 비겁한 겁니다. 예? 역으로 지가 조롱받으면 개거품 물고 일어날 듯. 어떻게 하면 더 역하게 조롱할지 밥 먹으면서 콘티 짜는 모습 상당히 역하네. 이런 개년들 특. 땡땡세연. 방시혁. 패러디는 조롱을 넘어서 지들이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도 받지 않았
않았음에도 조롱을 넘어서 혐오까지 함. 웃기지 않냐? 절대 일관적이지 않는다는 거야. 한강 작가님 외모 비하하세요.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사세요, 아영님. 패러디의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야 되나? 패러디의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 얘네들이 말하는 외모 비하라는 거는 그거야. 얼굴을 조금 검게 칠했다. 피부 톤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정성호 개그맨님인가? 정성 아저씨가 하는 그런 흉내들 할 때 이렇게 주름 같은 거 표현하고, 임재범 아저씨 흉내 낼 때는 뭐 가발 쓰고 이렇게 한 것도 외모 비하야?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뭐 인종차별 하는 그 의정부 고등학생들이 뭐 흑인 분장하고 했던 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 그때 세모치리가 지랄발작 하는 바람에 그때 그 이후로 완전히 경력이 단절돼 버렸잖아. 캔슬컬처 당했잖아.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예. 인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비하다. 같은 황인종이고 뭐 피부톤을 좀 흉내내서 약간 칠했는데 그게 어떻게 비하가 될 수 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패러디의 대상은 뭔가 국위 선양하고 명예 그리고 권위 그리고 뭐 업적 같은 숭고함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자체가 성역이잖아. 적어도 노벨상, 적어도 그렇지. 적어도 노벨상 수상자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패러디의 대상을 꼽을 때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은 몸이 불편한 신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지 싶어. 근데 그마저도 외국에선 해요. 미국에서는 스티븐 호킹 캐릭터를 패러디해 갖고 막 랩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미국은 워낙 그냥 그 나라 자체가 언제나 개방적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신체, 그 한강 작가님 뭐 신체적인 장애가 결합 뭐 그런 게 있는 분도 아니고, 그치? 근데 노벨상을 받았으므로 그 업적이 너무나도 뛰어나기에 해선 안 된다.
단순히 사람을 묘사하는 건데, 그 묘사 자체도 불경한 짓이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단순한 묘사잖아. 한강 작가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해가지고 그게 재밌는 건데, 예, 뭐 이것도 있고, 파마니도 있더라고요. 파마니. 예. 이것도 논란됐더라고요. SNL, 뉴진스 파마니 국정감사 패러디 논란. 영상 자체를 링크로 주면 안 될까, 랄피야? 네, 드릴게요. 뭐 지혜은이 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 거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내 거 브라우저가 문제가 있나 봐. 저는 잘 봐지거든요. 에? 쇼츠 영상 하나 보는데도 기다려야 돼? 누가 보면 내가 똥컴인 줄 알겠네. 아이 골 때리네 진짜. 어이 왜 이래? 몰라 나도 왜 이러는지. 안녕하세요, 파마니입니다. 제가 직전에 괴롭힘을 당해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서약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기 서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인. 어떤 괴롭힘이 있어요? 제가 회사 복도에서 여팀 직원분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여팀 상사님이 야 그냥 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너무 슬펐습니다. 눈물 닦고 휴지를 왜 챙기는 거예요? 대신 벌어드리는 겁니다. 미안한데 힘드시니까. 회사 대표님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죄송한데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대신 해결을 하겠소!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봅니다. 저 대형대락으로 보내세요. 저 갤럭시예요, 갤럭시. 안녕하세요, 파만입니다. 지금까지 방시혁, 흑백요리사 등등, 그리고 이 악플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비난의 물결이 있는, 이 비난의 물결에 좌표가 찍혔다네? 걸플겔이라고 또 졸라 또 쉬면 같은 그런 또 갤러리가 하나 있나 봐. 남자 연예인 갤러리 같은. 이건 또 뭐야? 아 여기가 더 역대 댓글 4,500개 넘네. SNL이 갈수록 풍자보다는 조롱성의 짙은 영상을 만드는데 배우도 너무 막 쓰는데 인기를 얻는 대신에 이미지가 싸지는 기분이다. 자학적 개그를 보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는 야함을 노리고 남자는 천박함을 노리는 영상이 좀 별로예요. 아니 뭐 그럼 굉장히 품이 있고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저 풍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찰리 채플린식 뭐 블랙 코미디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수준 높은 개그,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개그,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개그를 어떻게 해 나라는 거야?
이딴 댓글이 1900개라고? 아이고 답답하다. 댓글이 그냥 고구마 한가득이네. 한강 작가도 패러디했던데 진심으로 궁금한 왜 이러는 거임? 자기들만 아는 개그 코드가 있음? 국정감사 참석한 아이돌이랑 노벨상 수상자를 조롱해서 뭐 어쩌자고. 기분 나쁘기도 한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뭔 목적으로 이러는지 이해가 언제부터인지 자기 캐릭터나 연기로 웃기지 못하고 안성재, 백종원, 뉴진스 아님 인기 유튜버 내내 남 흉내내는 거 하는데 딱히 웃기지도 않음. 지금까지 인기는 탑급 배우 섭외빨이구나 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중. 얘네 슈가는 절대 안 건드림. 방시혁은 개같이 조롱당하는데? 지금 정치판 풍자할 게 널렸는데 풍자한다는 게 외국인 발음이라도 그냥 화제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SNL은. 아이씨 SNL은 사실상 그냥 화제성으로 이제 소스를 뽑는 거 아닐까? 그런 성역 없이 하는 거잖아. 이거는 좀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여초들 눈에는 방시혁은 잠 못한 사람이고 방시혁은 조리 돌려도 되는 사람이고 하니까 방시혁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잣대인 거고, 역캠이라는 거는 천박하고 천성이 뭐 그러기 때문에 아니 사실상 어? 그 잘못한 게 없잖아 그 사람도. 같이 밥 먹은 거 말고 뭐가 있어? 그지? 해외 나가서 누가 내 영어 발음 따라하면서 놀리면 게열받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외국인들 발음 따라하면서 농담하는 게 심각한 차별행위라는 걸 인지할까? 그럼 유병재도 심각한 차별행위를 한 건가요? 본인 앞에서? 유병재 컨텐츠 있죠? 파만이 섭외해가지고 뭐 웃으면 안 되는 생일 파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됐네요. 잠깐만요. 링크 드렸어요. 쇼츠가 드릴게요. 등급성. 등급. 등급. 마커 연실력. 네, 그럼 오늘의 생일자 하리님에게 오늘 생일 맞으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베이스 마이크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면전 앞에서 조롱한 건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유쾌하게 즐기는데 SNL에는 왜 저러는 거야? 왜 SNL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어? 재밌나? 기획한 사람들이나 연출한 사람들 모두가 뭐라는 건지 모두도 비판의식을 못한 거임? 아이씨 웃기다 웃기다 해주니까 선 시계 넘네. 그럼 쳐보질 마. 왜 네 기준으로 씨발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 개간년들 진짜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특집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 매체에 암흑기가 도래했다. 이 씨발할년들 개미친년들 이 미친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언제까지 페미가 집권하는 세상이 올까? 언제까지 여초사회가 세상을 우리 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제노포빅을 대놓고 하네. 고속감인데. 제노포빅이 뭐야? 이방인이라는 말로 제노와 혐오를 하는 포비아. 아, 이방인 혐오, 그게 이제 제노포비아야. 외국인 혐오, 이방인 혐오. 니들이 이 모든 어떤 이 비판의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으려면 일관적이어야 해. 너네 에드워드 리 셰프 나와가지고 저저번 주인가 안성 저기 뭐야 그 뭐냐 정성호 개그맨이 저는 비빔민간입니다. 소고기 뭐라고요? 소고기 아 소고기요? 아 그거 말고 소고기 아 소불알이요? 이것도 제노포비아야? 걔 샹년들의 새끼.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고 이 논리가 없지? 이 자기들이 제노포비아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키려면은 진작에서부터 그런 여론이 있었어야지. 왜 유독 파마니한테만 이래? 잣대를 계속 다르게 두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비판하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지. 똑같은 잣대로 둬야지. 진짜 버러지 새끼들이다. 이 새끼들은. 아, 또 이게 또 여자 또 혐오 발언인가? 여자들이 존나 피곤하게 사는 건 좀 있는 것 같다. 아휴, 뭔 놈의 그게 저 그렇게 불편하고 도덕적인 올바름을 스스로에게 관철시키려고 별 개지랄들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캣맘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우월의식? 이런 건가? 제노포빅이란 저런 말 갖다가 저기다 들이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막 되게 도덕적으로 막 엄청 우월해지는 거를 막 스스로 부여하고 그걸 느끼나? 진짜 가짜 않다 가짜나. 이거는 이 병크는 그 걸스 플래닛 갤러리인가? 여초결에서 좌표 찍은 거라고. 방시혁이든 과즙세연이든 애들 조리돌림 할 때 웃고 잘만 보고 내로남불이지. 풍자의 성역이 어딨냐? 지겹다 지겨워. 몰라 무슨 갤러리인지 나는. 걸스 플래닛 갤러리를 들어가 보라고? 걸스 플래닛 갤러리. 아 씨발 어떤 곳이야? 걸스 플래닛 999. 걸스 플래닛 갤러리.
하루 종일 연예인들 가십 따르고 인플루언서 가십 따르고 이러고 사네. 얘네들은 남한테 관심 존나 많구나. 지혜은 인스타 댓글창 결국 막아놨네. 간만에 열받는다. 지금 한국 커뮤니티 SNL 코리아에 뉴진스 한이 패러디에 대해 격노하고 있다. 한쪽은 SNL에 분노하고 다른 한쪽은 토끼의 집단적 광기에 충격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극중 한이 역할을 맡은 배우 지혜은의 인스타그램에는 악성 댓글을 쇄도했다. 결국 댓글을 댓글란을 폐쇄해야겠다. 덕후 언니야. 덕후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었구나. 제노포빅이래. 아유 지랄병하네. 지 수준이 올라가냐? 제노폼빅이란 말을 걷다 저기다 붙이면? 아씨. 불과 2주 전 에드워드 리 셰프 패러디하면서 저는 비빔민간입니다. 이것도 제노폼빅이야?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왜 자기들 잣대로 판단하는 거야? 모두가 불편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지.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금 부끄러운 과거지만 우리 의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흑인 분장해가지고 시커먼스라고 개그맨 이봉원님이랑 어떤 다른 개그맨 두 분이랑 시커먼스 하면서 얼굴을 완전히 그냥 구두약같이 이렇게 싹 다 발라놓고 머리도 이렇게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 마냥 볶아놓고 시커먼스 개그를 했었거든.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의정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이제 세모치리가 왜 나락을 갔느냐,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취할 어떤 흑인의 이로운 이미지는 그대로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흑인한테 한번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약간 흑인 개그 밈 같은 거잖아. 흑인이 꼬추가 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음흉하게 다른 연예인한테 드립을 치고 흑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멋지고 뭔가 좀 그런 야성미 있고 남성미 있는 그런 매력에 대한 이미지는 흡수할 건 흡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관짝 패러디 하니까는 그거 가지고 너네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냐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뭐 그런 도덕적인 그 잣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세모치리를 완전히 그 캔슬 컬처 했단 말이야. 아예 방송가에서 내쫓겨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건데 자기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봤을 때 고깝고 안 이꼽고 싫은 방시혁 같은 경우는 패러디하니까 뒤지게 웃고 즐기고 떠들고 꼬숨노 깨숨노 까숨노 SNL 진짜 재밌다 하면서 진짜 지금 가장 진보화된 어떤 그 어떤 프로그램도 SNL의 예능감을 못 따라온다. 작가들 진짜 약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엄청 까재끼고 근데 이제 좀 뭔가 성혁 같은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성의 성공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의 성공의 서사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큰 어떤 울림을 주거든. 그러니까는 완전 성역화해야 되는 존재 그런 거라고 봐야지. 이런 미친 광기의 팬덤은 사라지는 게 맞다고 봐. 한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에게 약간 워너비 같은 그런 뭔가 좀 추앙받고 신적인 존재는 페이커. 페이커를 예로 든다면, 어? 뭐 페이커를 SNL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뭐 페이커를 이제 좀 조롱을 했어. 그러니까 좀 그 뭐지? 좀 유쾌하게 좀 이렇게 조롱이라기보다는 뭐 패러디를 했어. 그때도 지랄하려나? 어, 묘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페이커를 조롱하면 X된다고. 아니, 조롱은 아니라 어, 이거 뭐죠? 어. 의정부 애들이 뭐 알았겠어. 몰랐어요. 저 이렇게 흑인 분들이 진짜 싫어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어? 니네는 진짜 악질적인 인종차별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예능에서 못생긴 얼굴 표정 해달라 그러니까는 아 이거 동양인 눈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눈 찢는 행위 이거 자체가 동양인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요소인데 어 몰랐어요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의정부 애들한테는 그 지랄 해놓고 이러니까 이런 이중잣대로 과거에 있는 방송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오지게 까였지 어 그런 거야. 그래요. 그냥 참 골 때린다, 그죠? 어. SNL은 그냥 좆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로. 지금 하던 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 할 거 없을 때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그, 뭐야, 빤스런 패러디도 재밌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왜 지는 줄 알아요, 항상? 왜 이게 좀 뭔가, 이 여초나, 이, 저런 물결에 항상 우리가 왜 지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결속력이 약해요. 예. 리더가 없고 그 리더조차도 모두의 뜻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그 정말 참된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봐.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지.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냥 어. 순결한 사람이 또 그런 리더를 해야 될 텐데 누가 하겠어? 어. 신남성 연대가 다시 활동한다고? 신남성 연대 활동하는 거 지지하는 애들이 뭐 몇이나 있니? 그리고 그 리더라는 사람도 남성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 전에 보니까 김윤태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저기 앉아있고 막 이러더만 어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냥 그런 따를 의지도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의 부재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서로 이제 뭔가 그 결속할 수 있는 결속력이 확실히 있어. 이거는 검증이 된 거야.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래. 미국에서도 남자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그냥 조롱하고 병신들이라고 취급하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여자들끼리는 막 그 연대가 있어. 연대 결속력 이런 게 남자들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맞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남자들은 할 짓이 없어야 돼. 일단 할 짓거리가 없어야 밖에 나가서 그런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지. 그러니까 노인네들 할 짓거리 없고 시간 남아 도니까 광화문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뭐 개질환 하잖아. 그게 맞는지 뭔지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일단 할 짓거리가 없어야 돼. 근데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뭐 굳이 내 시간을 할애해가면서까지 뭐 이런 거에 분노해서. 그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남자들은 얼척 없어서 지랄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거 보잖아. 내가 다른 할 거를 찾아서.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다는 거야. 진짜 그 연대와 연대의식 결속력 이게 지린다는 거야 여자들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럽지. 예. 남자들도 그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자들은 진짜 자기 시간 써가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도 아니고 20대, 30대에도 여자들의 어떤 여권 신장을 위해서 나가서 목소리를 대고 그렇게 하잖아. 그 행동력, 그 추진력과 행동력 참. 그 이제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취해야 될 자세는 그냥 딱 그걸로 얘기를 할게.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는데 내가 뭐 사상을 어떤 전파하는 사상가도 아니고 인터넷 사상가도 재미로만 들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남자들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돈이거든. 돈을 벌고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마. 한국 사상은 숨길 수 있어. 내가 숨길 때, 내가 숨기고 싶을 때 기가 막히게 숨길 수 있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많은 여자들이 그 뜻에 동조를 한다는 거는 그럴싸하거든. 여자의 삶으로 봤을 때 뭔가 여자가 약자 같고 뭐 대우도 못 받는 것 같고 지위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높게 쌓이질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진짜 그럴싸하거든. 그 내용들이 물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진짜 여자들이 차별받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자기가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고 같이 이 연대의식을 갖고 행동을 한다는 거는 거의 프로토스야. 그녀들은 이 신경삭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같은 느낌이야. 여자들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진짜로 돈 많이 벌고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마. 그게 맞아.
누가 지뢰인지도 모르는데 그 지뢰밭에 서서 땅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지나갈 거야? 그냥 지뢰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예. 그럼 일단 내가 직접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가 있어. 내가 직접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가 있지.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피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르는 여자에게 있어서 항상 펜스룰을 유지해야 돼. 펜스룰. 그게 맞아.